2년 전 원주교도소 재소자가 영치금을 받고 동료 수감자들한테 향정신성 의약품을 거래해왔다는 투서가 나와 교육당국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는데요. 최근에도 원주교도소 안에서 재소자들끼리 마약류약품을 은밀히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교정당국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또다시 마약 사건이 불거진 원주교도소. 내부 재소자 5명이 서로 마약을 주고받고 이를 투약하다 적발됐습니다. 마약사범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46살 이모 씨. 작년 6월 동료 재소자 26살 변모 씨에게 졸피뎀 등 마약 성분의 알약을 건네줍니다. 수용동 복도에서 마주친 이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휴지로 감싸놓은 약품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이후 9월에도 졸피뎀이 든 알약 3알을 변 씨에게 건넸고 변 씨는 받은 알약을 동료 재소자 한 명과 함께 복용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졸피뎀이 든 알약 3알을 처방받고 동료 재소자와 책 안에 껴놓는 방법 등으로 주고받은 재소자 2명도 추가 적발됐습니다. 이들 모두는 혐의를 인정했고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일전에 재소자 간 마약 거래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원주 교도소가 또다시 비슷한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원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한 재소자의 투서로 원주교도소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정황이 폭로됐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투서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원주교도소 안에서 마약류 약품을 거래한 혐의로 재소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교정당국은 재소자들이 처방받은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직접 먹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지만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이제 뭐 수용자들이 그 입안에서 삼킨 걸 흉내를 내면서 그거를 그 혐의대에다가 두고 있다가 또 빼내가지고 말리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난해 원주교도소에서는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수감자가 무기징역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